이곳은 망미이동 행정복지센터의 3층에 위치한 구락생활문화센터.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되는 이곳에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문화 소외계층 문화 향유사업 그림책 속 마이스토리라는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그림책 작가 수다리와 조향사 랄라님의 강의로 진행되는데요.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된 첫째 날,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수다리 작가님의 브레인스토밍 강의와 함께 떠나온 고향, 그리운 고향에 대한 향수와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각자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권에서나 고향을 떠오르는 감정은 공감을 자아내네요. 고향의 이미지를 그려본 후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가진 수산화의 향기를 맡아보며 고향의 향기를 상기해 보는데요. 이번 그림책 속 마이스토리를 통해 결혼 이주 여성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상기함으로 많은 위로와 추억으로 남겨지기를 기대해 봅니다.